그냥 두 섹션으로 나눴거든요. 32ml.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여긴 첫등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약간 컬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돌돌돌, 예, 두 번.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네,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셔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예.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아이롱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쭉 올라오죠?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오히려 기다리셔서 첫 뜸을 들면 오히려 자국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그냥 부드러운 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끝 뜸을 들이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할 수 있겠죠? 쉬워요. 피카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고 살짝. 아직도 수분이 조금 남았어요.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32ml 어떤 컬이 나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펼치시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하신 다음에 계속 조금씩 돌리다 보면 수분이 거의 건조가 됐다 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져요. 이렇게 똑 떨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돌리시면서 천천히 조금 아이롱은 약간 릴렉스 하셔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수분이 건조되면 폴리를 살짝 분사를 해주세요. 네, 수분 일반 물보다는 폴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돌려주세요. 릿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롱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32mm로 컬이 과연 나올까 하는데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잘 나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원제도 날라갔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해주시고요. 자, 빗을 잡고 이제 엄지하고 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때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예,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지금 완전 건조해서 나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제가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32mm입니다. 네.